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스타일 어떻게 도와드릴까요? 오늘 시스루펌 해주세요. 시스루펌? 평상시 손질할 때 어떤 게좀 불편하세요? 머리가 볼륨이 안 살아서 자꾸 약간 탈모같이 보여요. 목질 이렇게 해보니까 네. 머리 엄청 얇으셔서 네네. 조금만 갈라져도 두피가 다 보이거든요. 네네, 맞아요. 그런 게좀 불편하신 거죠? 네네. 머리가 얇아서 굉장히 좀 많이 처지는 스타일이시고, 네네. 옆머리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상대적으로 위쪽이 더 편편해 보이는 네, 맞아요. 지금 그런 형태의 이런 부분들을 교정해서 볼륨감 위주로 시술해서 네네. 만지기 편하게 잡아드릴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머리가 엄청 얇으신 편이어서 머리가 볼륨이 거의 없습니다. 옆머리가 좀 튀어나오는 게 고민이시고 볼륨감 위주로 시스루펌으로 시술해 볼게요. 이제 커트 마쳤는데 네. 요새 고객님들 대부분 보면 정수리가 높아요. 아, 근데 일반 펌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형태가 이렇게 위쪽으로 부풀어서 오히려 이쪽이 정수리가 부프니까 더 처져 보이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. 근데 아이롱 펌 같은 경우에는 약제를 바르면서 다운 펌으로 뇌 두상의 그 결점들 있잖아요. 그런 부분들을 교정하고 시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 없는 볼륨들, 여기 부분은 볼륨을 없애서 앞쪽이 좀 포인트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시술해 드릴 거거든요. 일단 고객님 두상은 여기가 많이 살아야 돼요. 이 앞쪽 부분. 여기를 많이 살려 드릴 거예요. 지금 보시면 머리 진짜 얇은 부분입니다. 뿌리 볼륨 안 사는. 지금 파마 다 말아 놓은 상태고 바로 중화하겠습니다. 이 중화라는 작업을 하면 형태 어느 정도 다 보이거든요. 딱 봐도 잘 됐죠? 이제 머리 헹궈내고 커트 한번 다시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. 지금은 젖었을 때 형태고 머리를 한번 말려 보겠습니다. 이제 시술 다 마친 상태고요. 볼륨이 예쁘게 잘 살았죠? 오늘 시술하신 거 괜찮으세요? 네, 마음에 들어요. 전에도 아이롱 펌을 하셨던 분이라 손질하는 법은 이미 알고 계셔서 제가 아까 전에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머리 감고 나오셨을 때 뜨거운 바람으로 앞머리 먼저 건조하시고요. 나머지 부분들은 앞머리가 다 마르고 난 뒤에 뜨거운 바람으로 털어서 건조하시면 됩니다. 알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어요. 감사합니다.